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.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방부 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특위 첫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. 여야 의원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등 정부의 미숙한 사고 대응 방식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. 사고 발생 이후 군대본이 가동되기까지 약 1시간 정도, 53분이 걸렸습니다. 이것도 너무 늦었고, 또 장관께서도 현장까지 다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. 김 현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의 조직 개편 작업을 지적했습니다.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직 개편부터 논의한 게 맞습니까?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? 조직 문제에 관해서는 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지만 오랜 진통 끝에 진행된 첫 기관 보고는 의원들의 이른바 호통치기 수준에 머물러 국정조사 취지에 맞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국조특위는 내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, 한국선급에 대한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